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월요일 실전 말매 정수 신희정입니다. 이번 한 주는 전국 곳곳에 잦은 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외출 시에 우산 꼭 챙기시고 범람할 위험성이 높은 위험한 지역을 지나실 때는 조금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한 주는 보다 더 안전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증시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지난주 미국 증시는 장중에 좀 상승하나라는 기대감이 보여졌지만 좀 약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보고서에서는 이 신규 고용 숫자가 시장에는 긍정적이었으나 이 연준의 강력한 긴축을 막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더해지면서 이 투심을 흔드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일 시장에서 빅테크주의 하락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정말 강력한 바람을 불고 있는 메타의 새로운 소셜미디어 이 스레드에도 불구하고 메타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아직은 큰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번 주에는 좀 어떻게 흘러갈지 이번 주에 좀 집중하셔야 할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대형 이벤트들이 우리 시장 안에서 어떻게 좀 소화가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우리 시장 지금 이 시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해서 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각 기준으로는 상승 전환을 해줬습니다. 0.18% 상승하면서 2531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5거래일째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정말 강력한 매수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1052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오늘도 덜어냅니다. 이로써 기관 투자자 5거래일째 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각각 296억 원, 767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 소폭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0.46% 하락하면서 86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도 확인을 해보면요. 네, 역시나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1,906억 원의 순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777억 원, 1,121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 시장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종목을 내 포트에 넣을까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는 반도체 관련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LG전자와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 상황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 바닥을 좀 확인한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좀 여론이 나왔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아직은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떤 전략을 이어가야 할지 어떤 종목을 공략해서 더 좋은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저희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우리나라 시장은 열심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체감이 안 좋을 텐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이 강력한 양봉의 반등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게 나와야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똑같이 반등을 주고 종목도 움직이려면 특히 IT 섹터들은요. 지수가 올라가야지만 올라갑니다. 자, 그럼 한번 지수를 한번 볼게요. 올라갔는지. 자, 지금 코스피 지수를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올라간 게 없죠? 계속 떨어졌죠? 지금 오늘은 뭐 아랫골이 조금 약간 달리는 이제 돋지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IT주들이 폭등하고 올라갔다? 그거 이상한 겁니다. 지금은 IT주들이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수와 함께 갑니다. 지수가 오르질 못하면 IT도 오르질 못해요. 지수가 빠진다? 그러면은 테마주가 움직이기 좋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우크라이나 관련주들하고 뭐 이런 애들 움직이는데, 근데 너무 많이 빠졌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비해서 자, 그러면 미국 시장도 잠깐 한번 가보면 전날까지 미국 시장이 흔들흔들거리고 뭐 긴축에 대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흔들렸다라 그래요. 그 기사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래서 지난주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졌던 이유가 무슨 뭐 새마을 금고의 그 사태로 인해서 그 물량들을 쏟아냈다.
왜냐면 그 돈을 갚아야 되니까 갖고 있는 주식을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린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회담이 있는데 둘이서 계속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얘기가 다 끝났죠, 지금. 끝났는데 뭐 건설적인 뭐 이런 얘기를 하겠다. 뭐 아니 건설적인 얘기였다. 뭐 그래서 뭐 나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담 미중 뭐 회담 기사 찾아보면 뭐 둘이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뭐 이를 갈면서 헤어진 게 아니고 뭐 앞으로 뭐 투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앞으로의 뭐 제재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일단은 좋게 일단 화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사로는 그렇게 나쁜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해결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전날 미국 시장에서 계속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긴축 얘기랑 금리 인상 얘기인데, 금리 인상 얘기는 제가 올해 내내 얘기 올해 초부터도 얘기했지만 한 번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미 올 초서부터 계속 금리 인상 끝까지 가겠다. 12월 내년까지도 가겠다라는 얘기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럴 거로 알고 있었고, 근데 시장에서는 계속 금리 인하한다, 금리 인상한다, 계속 파월 의장은 한 번도 그 얘기를 꺾어본 적은 없는데 계속 그런 얘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좀 시시콜콜한 얘기고요. 긴축 얘기도 뭐 작년도서부터 해서 올해까지도 계속 나왔다가, 그렇다고 뭐 유동성을 늘린다 얘기한 적은 없지만 긴축한다 그랬다가 이제 긴축이 좀 완화됐다, 긴축한다 그랬다가 긴축이 완화됐다, 계속 이 얘기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얘기는 또 바뀔 겁니다. 자, 그럼 미국 시장이 그럼 그걸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 시장 빠지듯이 빠졌느냐? 우리나라 빠지듯이 빠지려면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죠. 우리나라랑 똑같이 떨어지려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죠. 근데 얘네들은 하나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 있는 그런 핑계에 해외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이 영향을 받았어요, 지금. 국내적인 이유에서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세력들이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개구리 상승장이라고 얘기한 것도 하락장으로 바뀐 거는 아니에요. 여전히 상승장입니다. 자, S&P 500도 똑같고요. 뭐 나스닥이랑 뭐 반도체 지수도 뭐 무너진 건 없어요. 반도체 지수도 우상향, 이걸 정배열 시장으로 따지면 상승장. 그래서 반도체 지수도 여전히 우상향을 가고 있는, 누르면 또 올라가고 누르면 또 올라가고, 정배열의 특징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누르면 또 올라가요. 계속 우상향으로 갑니다. 마치 에코프로 올라가듯이 계속 그게 정배열이에요. 하락으로 되는 거는 LG생활건강 이런 애들 계속 떨어지죠. 지금 뭐 기사에서도 뭐 난리 났다, 뭐 이게 자꾸 떨어진다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하향으로 꺾여 내려가는 애들은 계속 우하향을 가져갑니다. 관성의 법칙. 떨어지는 건 계속 가속도를 붙이면서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이제 멈추겠지만,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과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이게 이제 추세라고 그러는데 추세가 우상향으로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언젠가는 얘네들도 꺾이고 꺾이고 추세가 깨지는 자리가 있겠죠. 주추세가 깨지는 자리는 사람의 허리가 끊어지는 자리니까 언젠가는 주추세가 깨지면 얘네들도 하락으로 가게 하겠지만 추세의 힘은 그런 겁니다. 근데 미국 시장들은 아직 허리가 단단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관없이 계속, 얘네들이 뭐 우리나라 시장, 한국 시장이 빠졌으니까 우리나라도 빠져야지 그런 적이 없어요. 얘네들은 지들 갈 길로 갑니다. 차라리 한국 시장을 핑계댈 거면 유럽 시장을 핑계대거나 일본 시장을 핑계를 대겠지 우리나라 시장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억울한 건 맞는데, 자, 일본 시장도 보겠습니다. 일본 시장도 일단은 이 전조점을 지금 깰 거냐 말 거냐, 만약에 깨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받겠죠. 왜 우리나라는 중국 빠지면 빠지고 미국 빠지면 빠지고 유럽 빠지면 빠지고 일본 빠지면 빠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빠진다 그러면 잘 빠지는 우리나라 시장인데, 일본 시장이 일단 바닥을 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바닥을 치고 반등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자체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투매를 한다라든지 던지는 건 아닌 것 같고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오늘 조선주, 철강주, 건설주, 보험주, 증권주, 방산, 그다음에 원전 테마, 보안주, 일부 제약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쪽이 움직여요. 어디를 눌러놓고 있냐면 IT 섹터를 눌러놓습니다. 왜 눌러놔요? 지수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수가 반등을 주려면 뭐가 또 움직여야 된다? 미국 시장, 일본 시장. 걔네들이 안 움직이면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CPI 지수 발표 이후에 미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이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IT 섹터가 움직일 거다. 뭐가 나오면?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래서 지금처럼 음봉이 나오거나 그럴 때는
금봉이 나올 때에서는 관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올라갈 것 같아갖고 막 샀는데 내일도 은봉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봉이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꾸 빠지지? 자꾸 빠지지가 아니고 시장이 양봉이 나오면 올라가는 거고요. 은봉이 나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양봉으로 착각하는 양봉이야 이걸 도찌라 그래요. 하도 많이 우리나라만 두들겨 패니까 이제 더 떨어지기가 조금 미안한 것 같으니까 IT를 올리는 게 아니고 조선 철강 뭐 이런 애들을 움직이는 거죠. 조선 철강, 건설, 보험, 증권, 방산, 원전, 우크라이나 테마 뭐 일부 제약주들 많이 빠진 애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하락장이냐? 아니에요, 우리나라 하락장.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인데 굉장히 종목들이 차별화가 많이 나오죠. 많이 올라간 에코프로가 있는 반면에 LG생활건강처럼 막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 지금 그런 게 너무 극심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이 양봉이 나올 때 그때에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IT 섹터들 저는 IT 섹터는 삼성전자 함께 가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왜 안 움직이느냐 또 물어보면 답은 시장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 올라가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코스피가 1% 2% 올라가는데 IT가 안 움직여요. 그러면 그때에서는 왜 안 움직이는지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움직이는 게 정상인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장대 양봉 나오려면 우리나라 시장 혼자 올라가는 경우가 한 몇 년 동안 없었어요. 미국 시장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이 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이 뭐 3%대기, 3%짜리 아니면 뭐 4%짜리, 뭐 5%짜리 폭등이 나온다. 그럼 우리나라도 절반은 쫓아가겠죠. 그럼 코스피도 한 2%, 3%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그때에서 움직이니까 그때 움직이려고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투매 흐름까지도 지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막 물타기 하지 마시고 IT는 가긴 가는데 지금 개인들의 물량들을 한번 털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들어가면 그러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장대 양봉. 우리나라 스스로 장대 양봉을 그리기는 어려우니까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이 장대 양봉을 그릴 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코스피가 장대 양봉을 그리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이고 그럼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도 많죠. 그런 애들도 그때 가서 움직일 것 같은 좀 느낌이 좀 들어서 왜냐면은 진짜로 주기 시장이면은 오늘도 폭락이 나오고 종목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데 건설주하고 조선주하고 철강주하고 막 이런 우크라이나 테마주들 막 급등이 나오잖아요. 막 테마주 장세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종목들이 어느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은 아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만 제일 눌러놨기 때문에 억울한 건 저도 알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못 가고 제일 꼴등이 됐는지 저도 좀 굉장히 답답하긴 하지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뭐 세력들이 지금 돈이 없다고 하는데 세력들이 돈이 많고 뭐 그렇게 해갖고 막 이게 막 땡겨주고 막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흐름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청개구리 장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런 거니까 하락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너무 앞서서 잡으면 계속 실망하다가 결국은 손절을 당하니까 제가 요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뭐 12일 날에 CPI 지수 발표가 미국에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의 눈치를 보고 양봉이 나오겠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CPI 지수 발표가 나오고 나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긴축에 대한 완화가 조금 우려가 조금 좀 희석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 정도 지금 소비자물가 지수 이 정도 안정화됐으면 그러면은 조금 괜찮겠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급반등이 나올 때 그때를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에서는 우리나라 시장도 양봉이 나오겠죠.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예측이에요. 나는 CPI 지수 나왔는데 이거 너무 안 나왔다. 지난번에 4.0 나왔는데 이번에 예상치가 뭐 3%대였는데 이거는 뭐 줄어들진 않고 너무 이거 안 좋다. 뭐 이제 뭐 지금 예상치는 3.1%거든요. 전월 대비. 근데 이거를 만약에 뭐 4%가 더 넘어가고 더 물가가 더 심각해졌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당연히 긴축을 더 강하게 할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을 뭐 내년까지도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 IT 섹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냥 무너지는 거죠. 나스닥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안 좋은 얘기보다는 좋은 얘기 쪽으로의 일단은 기사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일단 CPI 지수 나오고 나서 미국 시장에서 좀 반등을 좀 기다려 보는 게 일단은 제일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축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 투심이 다소 위축되었던 전일 미국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그렇게 걱정할 만한 하락폭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도 큰 힘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제 미국과 일본 시장의 반등이 확인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도 다시 상승 전환해줄 것이다 라고 봐주셨으니까요. 그 상승해줄 타이밍을 그리고 지수의 반등을 함께 기다리면서 이러한 시장에서도 단단한 전략 저희와 함께 이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상담, 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표적 종목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표적 종목 공개 앞서서 오늘의 표적 종목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삼성전자를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지점에 공략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표적 종목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살펴보고 있던 종목이죠. 오늘은 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시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을 하락장으로 봤다면 작년처럼 여러분들 지금 시장 계속 빠질 거니까 현금화해 놓고 종목들 박살나기를 기다리세요. 종목들 마이너스 50%까지 빠질 겁니다. 현금화해 놓고 종목들 계속 박살이 날 거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만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락장이며. 근데 지금 장은 하락장이 아닙니다. 만약 하락장이 맞다면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보다 더 빠져야 돼요. 그동안 많이 올라갔잖아요. 한 20%는 빠져야 돼요. 일본 시장도 그동안 많이 올라갔잖아요. 20%는 빠져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일본하고 미국 시장이 그 종합지수가 20% 빠지면요. 종목들은 두 배 더 빠져요. 40% 빠져야 돼요. 박살이 나요. 반토막 나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은 잘 안 빠져요. 우리나라만 빼놓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뭐 청개구리 청개구리지만 이건 어쨌든 하여튼간 제 입에서 험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자제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좀 답답한 정말 징글징글한 저런 그런 우리나라 시장인데 그래도 상승장이에요. 이건 상승장이 맞아요. 전 세계에서 꼴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죽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리겠지만 지난주에서도 전저점 지지 아니면 62선 지지 정도는 하면서 갈 거다. 그 이유는 일본하고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뭐 유럽도 뭐 흔들린다 했지만 뭐 많이 빠른 우리나라 시장에 비하면 양반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억울하게 떨어뜨려 놨는데 그래도 미국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 달 내내 그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거는 삼성전자입니다. 전날은 조금 팔긴 했지만 그 많이 샀어요. 그리고 지수를 결국은 글로벌 시장이 빠지지 않고 다시 또 다시 조만간에 뭐 CPI 지수 발표 난 이후에서 긴축에 대한 얘기가 희석이 되고. 뭐 또다시 또 좋은 얘기가 나와주면서 또 얘기 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금리 인상 할 건데 뭐 내년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지금 금리 인상을 8월 달에는 금리 발표를 안 합니다. 7월하고 9월이 있는데요. 일단 7월 달에는 0.25 한다라 그러죠. 그리고 9월 달도 한다라 그러죠. 딱 두 번은 한다라는 얘기가 이미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7월 달 하고 나서 8월 가고 나서 또다시 얘기를 또 얘네들이 말을 또 바꿀 수 있어요. 9월 달에 또다시 안 할 수도 있어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두 번만 하고 끝낼 거야. 그다음부터는 떨어질 거야라는 얘기를 또 하겠죠. 파월 의장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근데 그게 또 시장에 또 반영이 되면서 또다시 또 시장이 또 종목이 올라가.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말장난에 흔들리지 말고요. 지수의 추세를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정말로 금리 인상 때문에 혹은 긴축 때문에 흔들릴 거라면요. 아주 그때 은봉의 급락, 옛날에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지면서 종목들 폭락한 거 있죠? 아니면 서브프라임 때 무너지듯이 하루에 막 다우존스가 막 2,000포인트 막 박살이 나고 막 3,000포인트인가 5,000포인트가 막 박살날 때 나스닥이 막 1,000포인트 박살날 때 그런 식으로 박살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삼성전자를 제가 그래서 시장을 믿는다고 하는 게 삼성전자가 꺾이지 않으면 IT에서도 꺾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뭐 건설주서부터 해서 증권주, 뭐 조선주 얘네들이 반등을 주는데 얘네들 움직여봤자 지수는 못 올라가요. IT가 올라가야지 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를 믿는다면 삼성전자를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지수 관련주인 삼성전자 그리고 IT 대장인 삼성전자 표적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IT 부품주들 오늘 시장 안에서 여전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IT와 우리 지수는 함께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이 IT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지점에서 공략할 수 있을지 그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매수가 공개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저희 이렇게 지난주부터 반도체 관련주들, IT 부품주들 집중해서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전반적인 조정의 흐름이 보이고 있는 만큼 상승해주고 있진 않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저희가 월요일에 LB세미콘 8,590원의 매수가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주반도체 5,100원에 공략을 해봤고요. 네페스 21,300원 그리고 2,400원의 매수가에 공략을 해봤는데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이 나아진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7만 원의 매수가 공개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점에 공략하면 좋을지 또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860.2% 달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이 아직은 좀 주춤한 상황이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와 함께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난주 표적 종목이자 오늘의 표적 종목이죠. 삼성전자 어떻게 좀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자, 삼성전자 일단은 지난주에 드렸던 건데 일단은 가격이 그때 7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제 전저점 자리였는데 이따가 가격을 다시 드리겠지만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오르고 있어요. 일단은 오르고는 있고 지금 하이닉스도 좀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이닉스가 더 잘 움직이긴 하는데 하이닉스 위치를 보면 SK하이닉스 위치를 보면 좀 떠 있단 말이에요. 얘도 이 전저점 지지냐 아니면은 여기 지지냐 아니면 61선 지지냐 그러니까 눌리면 얘도 또 가긴 할 겁니다. 근데 조금 부담이 있죠. 만약에 세게 눌리면 삼성전자보다는 한 두 배는 더 빠질 폭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쁘다 보진 않아요. 하이닉스도. 근데 여기서 지금 얘도 플러스가 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플러스가 나다 보니까 IT 부품주에서도 조금씩 지금 반등이 아까보다는 아침보다는 상당히 지금 흐름이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플러스가 나는 애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아까보단. 그러니까 지금 IT 섹터들도 많이 빠졌다라는 건데 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양봉이 나와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코스피가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이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올라갈 일은 쉽지가 않고 이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뭐 내일이나 모레에서 CPI 지수 발표 앞두고 미국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 그때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만들어 놓겠죠. 그래서 만약에 장대 양봉이 이제 내일이라도 아니면 모레라도 나오게 되면은 이제 IT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줄 건데 그 반등을 주기 전에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낙폭과대에 따른 이런 모양들, 그러니까 아랫꼬리가 이렇게 달리고 있다는 누군가가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밑에서.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들어주면은 물려있는 사람들한테 좋겠지만 그 물량만 뺏어가는 거예요, 밑에서. 흔들어놨다가. 그러니까 종목을 10% 확 빼버리게 되면은 무섭잖아요. 그럼 손절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물량만 뺏어먹는 겁니다.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주식을 뭐 5%, 10% 올리면서 물량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5%, 10% 빼놓은 다음에 밑에서 물량을 받아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흐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들만 지금 불안해가지고 주식을 아마 적극적으로 이제 덤비기는 어렵고 왜냐면 지난주 계속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관망하라고 얘기한 것도 확실하게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걸 샛별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저런 모습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뭐 확실한 모양은 아니니까 왜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밑으로 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에서는 일단은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의 일단은 접근이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전날에서 삼성전자를 얘기해드렸던 거고 지난주에 IT 부품주들은 많이 빠졌을 겁니다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많이 안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어쨌든 7만 원에 공략한 사람들은
0.3% 아까 조금 더 올라가던데 0.3% 0.5% 올라가는 이유는 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덜 깨지죠. 어쨌든 이따가 또 다시 가격 전략을 드릴 텐데 이따가는 60일선 라인에서 어쩌면 시가총액이 400조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다고 올라가거나 여러분들이 판다고 떨어지거나 그런 종목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맞춰서 시장의 바로미터의 종목으로 시장이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지난주에 표적 종목으로 드린 겁니다. 시장을 믿기 때문에. 자, 그럼 급등 명중 종목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살펴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무너졌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들리는 거니까 이미 많이 올라간 수익률은 볼 거 없어요. 지금 종목들 10%씩 다들 빠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싸게 사는 기회이긴 한데 그 싸게 산다라는 그 기회 때문에 오늘 들어갔다가 내일 음봉 맞으면 또 빠져요. 5%. 모레 또 음봉 맞으면 또 빠져요. 그래서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미 종목들은 충분히 많이 싸게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IT 부품주들이 바닥에서 지금 플러스 나오고 있는 한미반도체에서부터 해서 동원하나텍 그리고 뭐 삼성전기,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테스나 뭐 원익큐브 뭐 등등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종목들이 많이 생기기는 했는데 아직 부족해요. 뭐가 나와야 된다? 삼성전자 장대양봉. 삼성전자 장대양봉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코스피 장대양봉. 그럼 코스피 장대양봉은 뭐가 나와야 돼요? 일본 시장의 장대양봉이나 미국 시장의 장대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조금 반등 주는 거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신성인지는 얘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많이 빠진 겁니다. 많이 올라왔다 많이 빠진 거는 당연한 이치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여러분 산을 타고 올라가는데 산이 계속 올라가면서 뭐 10년, 만년, 100년, 1000년, 1억 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산이 있습니까? 그런 산이 있으면 여기서 화성까지 닿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산은 없어요. 올라가면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면 또 내려가고 저 앞에가 고점인 줄 알았는데 또 내려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사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센 건데 고점 대비 빠진 폭을 보자면 18%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18% 빠진 거면은 지금 시장에서 지난주 가장 많이 빠진 폭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이 깊다는 건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골이 깊은 건데 근데 나중에 또 반등을 주면 또 단타하는 사람들 좋겠죠. 왜냐하면 많이 빠진 것만큼 또 10%, 20%가 또 잘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시장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신성엔진을 딱 나중에 봐봐요. 그러면 얘네들이 자동차 부품주 최근에 강하게 움직인 것처럼 다시 얘네들이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서는 아, IT 부품주들이 다시 살아났구나를 얘를 통해서 눈치를 챌 수가 있을 겁니다. 비단 뭐 얘뿐만 아니에요. 뭐 하나마이크론부터 해가지고 ISC라든지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이 다시 강하게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서는 누구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13%씩 빠지고 있으니까 IT 부품주에는 지금 이런 게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 이런 애들이 빠졌다가 다시 이런 애들이 쭉 하고 반등을 주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아 지금 IT 부품주가 강하구나를 느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이 지금 세게 조정받고 있고 세게 조정받으면 또다시 반등을 주겠죠. 그 반등은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줘야 됩니다. 어쨌든 신성이엔진은 그렇게 해서 고점에서 지금 흔들고 있는 흔들어도 저점이라든지 아직 기준형봉은 살려놓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세종공업. 자동차 부품주들도 무너지진 않아요. 이게 시장이 무너지면은 얘네들도 무너질 텐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락장이 아니라고. 하락장이면 무너집니다. 근데 이미 지금 하락장처럼 무너져 있는 섹터들이 있어요. 아모레지 이런 애들. 이건 하락장이죠. 뭐 얘네들만 보면. 그러니까 이 시장은 너무 극심한 차별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봐봐요.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현대차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전 세계 시장에서 그냥 한국 시장만 하락장 가는 장이 됐을 텐데 그래도 현대차가 버티고 있고 뭐 지금 조선주도 버티고 있고 현대차, 뭐 조선주,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무슨 오션으로 이름 바뀌었죠? 어쨌든 조선주의 흐름들이 아직은 이 시장을 차별화장은 맞지만 어쨌든 버티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제일 안전한 섹터는 지금 IT로 지금 꼽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자동차도 기아차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쪽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세가 그래도 우상향이에요. 나중에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죽은 섹터는 아니니까 그래서 아직 수익률이 43.3% 올라갔다 밀렸지만 끝난 거는 아닌 걸로. 근데 만약에 이런 애들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하고요.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IT, 조선주 그리고 자동차. 이 세 업종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무너질 리는 없는데 무너지게 되면 미국 시장도 무너지고 전 세계 글로벌 위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다들 하락장으로 가니까 무너지는 거가 맞을 겁니다. 그냥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옛날처럼 뭔가 큰 악재가 터지면서 글로벌 시장이 모두 다 무너지거나 그럴 때는 이제 얘네들도 주추세가 깨지고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현상은 없다라는 거고요. TSE도 마찬가지. 고점에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많이 빠지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돌린 거예요. 한번 돌리고 조정받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아, IT에도 지금 봄이 찾아왔구나. 우리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제비가 날아온다든지. 그렇죠? 벌이 날아다니다든지 아니면 땅에서 녹색 푸른 빛이 나온다든지. 그게 이제 봄의 알림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아 지금 IT주들이 지금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구나. 그 뭐로 알 수 있다고요?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빠졌던 TSE가 어느 날 보니까 8%씩 올라가고 있다. 얘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마이크로도 8% 올라가고 아까 빠졌던 ISC도 8% 올라가고 다른 애들도 뭐 10% 올라가고 5% 올라가고 그러면 IT주들이 반등을 주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바닥을 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조정 중에 있다. 그럼 또 얘기하지만 왜 조정 중에 있다? 지수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지수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계속 조정 중에 있어요. 이러다가 내일 우리나라 시장 또 은봉으로 또 이렇게 누를 수도 있어요. 왜 눌러요? 개인 투자자들 힘들하고 그러니까 손절하라고 물량들 손절 물량 받아내려고 계속 흔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서는 안 움직이는데 그 시그널을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TSE가 오늘 갑자기 10% 급등하고 있다. 다른 애들도 다 급등하고 있다. 그러면 그날이 IT 부품주 사는 날이 되겠죠. 자, 또 하나 이제 원익QNC. 원익QNC도 마찬가지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왜 떨어져요? 시장이 이러니까. 시장이 미국 시장도 반등이 안 나오고 일본도 반등이 안 나오고 일본 시장도 한번 잠깐 보면은 아까 약간 음도 찌었는데 지금도 뭐 올라가는 모습은 없죠. 그러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 IT 부품주들이 아까보다 빨간색이 나왔다. 이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밑에서 조금 사서 그런데 올라가면서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또 올려놓고 또 흔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량들을 얘네들이 가져가는 건데 세력들은 어쨌든 더 떨어져도 살 수 있는 물량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사다가는 손실만 커지게 되고 더 이상 나중에선 정작 사야 될 투매가 나온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투매라는 거는 종목들이 전 종목들이 다 갑자기 무슨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다 급락이 나올 때 오히려 그때 주워 담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갖고 주워 못 담고 그럼 단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미 단가가 높아져 버리면 매매로 승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시그널이 어떻게 들면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아니면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거나 코스피가 급등을 할 때 그때에서의 승부를 보기 위해서 매수를 잡아들어가야 되지 아직은 그렇게 완벽한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는 게 원익QNC에서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정말 지금 ITG를 반등을 친다면 얘가 마이너스 1.57%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나가고 3만 원을 돌파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얘가 3만 원 돌파하고 나머지도 다 그런 식으로 갔겠죠.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조정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계속 아래 꼬리를 누군가가 지금 이렇게 달면서 산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산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샀었으니까 뭐 그런 애들이 사거나 아니면 뭐 돈이 많은 누군가가 사겠죠. 어쨌든 누군가가 계속 저점에서 물량을 담고는 있는 건 맞는데 나중에서 어디까지 빠졌다가 올라갈지 몰라도 나중에서야 뭐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2만 6천 원으로 빠질지 2만 5천 원으로 빠질지 2만 3천 원으로 빠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시장 바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나중에 3만 1천 원은 넘어가겠죠. 넘어가는 가겠지만 왜냐면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으니까 바닥은 아니에요. 원이가 QNC는 바닥은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고점을 돌파하고 그러면 얘도 똑같이 고점은 돌파하겠지만 떨어뜨린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바닥을 잡겠다면 사자마자 마이너스 10% 20% 물릴 생각이 없다면 그러면
함부로 지금은 무턱대고 물타기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바닥이 나오면서부터는 공략을 해도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어느 정도 계속 빠지면 이제 단가가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세가 이제 조만간에 미국에서도 나올 거고 일본에서도 나올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해외 시장이 급등이 나오면 우리나라 종목들도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는데 그날이 사자마자 먹을 수 있는 자리란 얘기예요. 지금은 저점이 어디까지 낮아질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셔라. 할 거면 계획을 가지고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23,000원 혹은 21,000원까지 뭐 빠져도 나는 더 살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지금부터 막 사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시장이 빨리 바닥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12일 날 일단 CPI 지수 발표 때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지 그거를 보고 만약에 거기서 다 반등이 나온다.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사도 돼요, 그때.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그렇게 설명해 놨는데 하나도 안 보고 종목만 계속 사다 보면은 왜 자꾸 떨어지는지 그러다가 이제 계좌가 박살나 있으니까 이제 손절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폐업 종목인 삼성전자로 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 60일선 라인으로 일단 잡아 놓을게요. 왜냐면 지금 일본 시장이 아직 바닥을 못 쳤고 미국 시장도 오늘 밤에 흔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날 플러스로 났다가 막판에서 이렇게 확 하고 빼놨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이 아침에서는 그래도 강한 상태이긴 한데 그러니까 막 급락은 아닌데 얘네들이 CPI 지수 발표 앞두고 한 번 더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흔들 것도 생각을 하고 한다 그러면은 오늘은 약간 들어주는 모습이지만 내일 한 번 더 흔들면서 68,500원. 68,500원 62선 라인입니다. 거기로 폐업 종목 가격 내려놨으니까 한번 내려오면 공략해보자. 그래서 오늘의 폐업 종목 삼성전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소폭 상승해주고 있지만 내일쯤 다시 내려와준다, 내일쯤 공략할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 매수하실 수 있는 포인트로 68,5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업황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지수와 함께 좀 확인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나누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 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매수가는 37만 5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전일 급등에 이어서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4%가 넘는 상승폭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상담자님께서는 이 종목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1차 목표가는 어디서 좀 두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포스코 퓨처엠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 전에 했던 얘기들을 잘 참고를 해서 일단 IT 섹터는 지금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보유를 하되 무턱대고 사대게 되면 불안하니까 시장 확인을 하자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또 궁금하면 지금 노란톡방 열어놨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거든요. 방송 끝나면 노란톡방은 또 닫아놓을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 자 시장이 지금 극심한 차별화장으로 이렇게 강한 애들은 강하고 약한 애들은 약해요. 그래서 뭐 일부 제약주들 약한 애들 그다음에 유통주들 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 뭐 난리예요 지금. 이런 애들은 지금 역사적인
신저점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애들도 있고 역사적은 아니네요. 많이 빠졌죠. 그래도 10년 동안에 가장 최저점을 그리고 있고 뭐 그런 반면에 굉장히 강하게 최근에 강하게 움직인 2차전지 애들도 있는데 이 주식이라는 게 한번 그 투기 자금이 쏠려서 몰리게 되면 그 투기 자금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버티거나 또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갔죠. 근데 결론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10년 뒤에 찾아보게 되면은 다시 얘는 5만 원, 4만 원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건 지금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10년 뒤에. 그러니까 주식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까지 계속 가는 경우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거의 뭐 천 개 중에 뭐 한 두세 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90% 이상은 다시 도로 원래 자리로 내려가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장기로 봤을 때에서 얘기인 거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돌파 시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돌파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매수 가격이 15만 원 아니고 10만 원 아니고 위에서 지금 37만 원에서 지금 조금 비싸게 그렇죠? 매매로 들어간 거니까 일단 익절 자리를 잡게 되면은 39만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로 잡아야겠네요. 40만 원이 깨지게 되면 익절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건 이제 깨졌을 때 얘기인 거니까 40만 원이 깨졌을 때에서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수익을 챙기는 걸 익절이라고 합니다. 손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 던지는 것을 손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40만 원이 안 깨지면 보유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돌파가 될 것 같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돌파가 돼야 돌파가 된 거지 돌파하기 전에서는 일단 여기가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42만 2,500원 이 전고점 라인을 지금 두고 이렇게 움직이면 비중이 10%면 한 3분의 1 정도는 1차 목표치를 전고점으로 두고 3분의 1 정도는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욕심을 낼 거냐 안 낼 거냐를 따져서 나는 어차피 40만 원 깨지면 더 보유를 할게요 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 그냥 내비로 두세요. 근데 사람 마음은 굉장히 간사하기 때문에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게 되면 아 거기서 팔 걸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해야 돼요. 욕심을 내서 40만 원이 안 깨지면 계속 그냥 보유를 할 건지 그냥 고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욕심을 안 내고 지금 정도 내에서 전고점 저항에 부딪히는 것 같으니까 3분의 1만 팔고 나머지를 가져갈 건지 요거를 설정을 잘 하셔가지고 만약에 신고점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원래 주식이라는 건 신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목표치가 없어요. 신고점은 원래 그렇습니다. 신고점 돌파하게 되면 얘가 50만 원 갈지 80만 원 갈지 120만 원 갈지 300만 원 갈지 그거는 세력들의 마음입니다. 세력들이 어느 순간에서 팔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가 고점이 되는 거예요. 또 세력들이 이거를 8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까지 땡긴다?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물론 세력들도 그걸 어떻게 팔아먹을지 머리를 써야 되겠죠. 최근에 나왔었던 모든 그런 사태들이 세력들이 땡겨 올리고 나서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무턱대고 던지니까 그렇게 떨어졌던 건데 그래도 이런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걱정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라더견 사태처럼 막 갑자기 막 하한가로 막 내려박는 이런 상황은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일단 신고점으로 넘어가게 되면 40만 원 안 깨지는 선에서는 나머지는 욕심을 내셔도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그 저 조선 선재를 10만 5천 원에 한 한 달 정도 됐는데 말이죠. 조선 선재 10만 원에 사셨다고요? 네. 10만 5천 원 예. 10만 5천 원. 거래량이 너무 안 붙고 이래가지고 회사는 좋은 것 같은데 답 좀 답답해서 제가 우리 전문가님께 전화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차트 모양은 괜찮은데 지금 최근 시장이 빠져서 지금 최근에 좀 떨어진 건데 이거 지난주에 네. 사신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조정 받을 때 그냥 잘 사신 거네요, 뭐. 거래량이 너무 안 붙으니까. 지금 평소 거래량이 네. 이거 뭐 거래가 너무 없는데 이건? 그래요, 그래요. 그게 지금 걱정이 돼서. 일단 거래가 좀 들어올 때는 10만 주가 좀 거래가 될 때가 있고 평소 거래량은 지금 3천 주밖에 안 되고 이거 거래가 거의 잠겨 있는 거라. 네네. 앞으로 계속 지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시가총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금액이 커갖고
10만 원짜리 종목이라 한 11만 원까지는 그냥 뭐 매매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거래가 있어야 뭐 나중에 팔고 그럴 텐데 뭐 네네네. 물량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팔기가 어렵지만 왜냐면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짜리밖에 안 돼서 물량이 막 억대 막 이렇게 되면은 뭐 팔기가 어렵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물량이 작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물량이 없어도. 아, 네. 안심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뭐 1000만 원 안 되는 금액을 갖다가 사고 팔고 한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금액이 큰 상태에서는 매도하면은 매도하는 즉시 호가가 없으니까 쭉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라면 소액으로 매매하는 데는 11만 원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36분이 지나간 시점인데요. 이 시점에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지금 시각 기준으로도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그래도 상승세 이어주고 있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인해서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0.27% 상승하면서 2533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상황에서 조금 더 힘을 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개인 투자자 홀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로 인해서 이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0.24% 하락하면서 8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장중에 조금 상승해주나 하는 힘이 좀 기대감이 보여졌는데 아직은 좀 큰 힘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기준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을 자주가 아니고 아까 많이 드렸죠.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바닥을 확실하게 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지수 한번 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있고 지금 코스피가 빨간색이 보이는 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나라 시장이 불쌍해서 그래요. 너무 많이 빠지니까 불쌍해서 그냥 반등 주는 거지 지금 좋아서 반등 주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지금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우리나라 시장 지금 좋아가지고 지금 종목들이 지금 빨간색이 나오는 뭐 조선주라든지 건설주가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도 많이 빠졌으니까 하도 뚫겨 맞으니까 그냥 그래서 조금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확실한 반등이 나오려면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 되고 일본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 되고 이런 얘기 아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못 잡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움직인다 생각하고 낙폭과대에 따른 지금 종목을 뭘 잡겠다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오후장이 다시 밀리면서 다시 손실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좀 빠진다. 왜냐면 CPI 지수 발표 전에서는 미국 시장에 급등이 나올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이 기침 한번 하면 우리나라는 독감 걸려가고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함부로 종목들을 들어가기보다는 계속 관망을 하면서 종목들이 폭락이 나오는지 투매가 나오는지 이 정도만 살펴보면서 손절보다는 그냥 관망. 그래서 관망을 하시는 게 좋고 언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미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이 급등이 나오거나 장대양봉이 나올 때 그 전까지는 이렇게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 오후장에서도 일단 일본 시장이 반등이 되는지 안 주는지 그거 잘 살피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월요일 시장 아직은 좀 힘을 내주지 못하는 만큼 오늘도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오늘 시장 안에서 우리 지수와 함께 움직여줄 이 IT 부품주에 오늘도 조금 더 집중해봤습니다. 그래서 표적 종목인 삼성전자도 우리 시장의 흐름과 함께 여파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내일까지 좀 차분히 확인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이야기 방송 이후에도 소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가 발표가 됩니다. 이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시고 오늘 또 강력한 공략주 얻어가시면서 단단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